다음 뉴스입니다. 완도군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총포로 사설에 처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완도군은 사용된 총포가 마취총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마취총을 쏜 유기견 보호센터 관리소장은 총기 소지 면허도 없는 상태였고, 경찰도 사실 확인에 나서는 등 총포 사용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유기견으로 발견된 큰 개를 총포로 사살했다고 털어놓은 완도군 유기견 보호센터 관리소장. 관리소장은 이 같은 총포 사살 행위가 불법인 줄 알았지만 경찰 EPR에 진행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몸이 불법이에요. 그러지 마. 경찰과 지금도 총 주면서 따라 안 쏘면 안 돼. 관리소장이 사용한 총포는 완도군이 소유한 마취총. 완도군은 지난 5월까지 관리소장에게 마취총을 주고 들깨 관련 민원이 들어올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건 군 소유의 총이죠? 네, 그렇습니다. 누가 쏩니까? 총이 누가 쐈습니까? 소장님이요. 네. 마취총도 총포화약법에 의해 해당 지역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지할 수 있는 무기. 문제는 마취총을 사용한 관리소장은 지난 2018년 총기 소지 허가가 취소됐고 수렴 면허도 없는 상태입니다. 완도 경찰은 불법 총기 사용과 관련해 경찰과 공무원이 관련됐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완도 유기견 보호센터에서는 불법으로 안락사도 자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의사가 아닌 관리소장 자신이 직접 안락사를 시켰다고 동물단체 관계자에게 말합니다. 안락사를 나도 뭐라 했습니다. 처음에 했거든. 누가 병원에서 완도군 유기견 보호센터에서는 이처럼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안락사를 진행해 공식 기록에는 안락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